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단국대학교 소속 김소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김소라 선수는 준결승 때 33플러스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조혜미 선수 네. 그리고 전지현 선수와 함께 33플러스를 기록하고 예, 공동 2위로 네. 지금 현재 결승전에 진출을 해 있는 거죠. 네, 김소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4회 선수권대회 때는 3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 대단한 기량의 소유자입니다. 김소라 선수도 항상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는 보게 되는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김소라 선수 아주 훈련도 열심히 임하고요.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예, 김소라 선수가 예, 네. 서울 연맹에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예, 김소라 선수가 충남 연맹으로 내려가는 네. 바람에 저희 서울시 네. 산하연맹의 전력에 네.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번 경기 때부터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소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언니도 스포츠 클라이밍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예. 네. 김유나 선수. 김유나 네. 선수도 이번 대회에 예, 출전을 했어요. 같이 네. 사실. 그렇지만은 준결승에서 15위를 기록하고 네. 예, 아쉽게 결승전에는 진출하지 못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지금. 네. 하지만 또 동생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밑에서 네. 지금 김유나 네. 선수가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소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언니의 도움으로 예, 많은 예, 스포츠 클라이밍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언니가 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언니한테 받았던 것을 네. 예, 다시 언니에게 예, 베풀어주는 예, 그런 네.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소라 선수 이제 어느덧 루프 구간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저 부분에서 레스트 포인트를 삼지 않고 네, 바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루프 구간 그 끝에 26번 홀드에서 쉬어줄지. 그렇죠. 예, 네. 26번 홀드에서 예, 휴식을 취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부분에서 쉴지, 예, 역시나. 예, 저 부분에서 이제 네. 예, 심박수를 좀 조절해야죠. 네. 근데 바로 진행합니다. 김소라 선수.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될지 양상이. 지금 등반 속도를 굉장히 피치를 올려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김소라 선수 지금 아직 지금 어깨 부분을 보면은 힘이 네. 있어요. 네. 가능하다고 판단했나요? 위험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했는데요. 저렇게 되면 김소라 선수 워낙에 파워가 네. 좋으니까는 지금 네. 저 위기를 모면을 한 거죠. 그렇죠. 다른 선수 같았으면 분명히 추락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추락의 위기가 있었는데 김소라 선수 정말 파워풀합니다. 네, 김소라 선수 그대로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앞선 경기를 펼쳤던 조혜미 선수가 추락했던 네, 그 네. 지점이죠, 이제. 네. 예. 네. 조혜미 선수가 이제 다음 왼손 홀드를 네. 잡고 진행하다가 파란색 그렇죠. 홀드 쪽으로 진행하다 추락을 네. 했죠. 예. 네. 천천히 그렇죠. 네. 지금 김소라 선수처럼 왼발 드랍을 네. 천천히 풀어줬어야죠.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라 선수. 네, 김소라 선수 왼발 하이스텝.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클립 포인트. 지금 클립 포인트가 좀 여의치 않아요. 네. 김소라 선수 지금 결정을 해야죠. 오른발을 뒤에 패널을 밀을지 결정을 해야죠. 네. 역시나 결정하지 못하고 네, 추락을 하고 맙니다. 김소라 선수 아쉽네요. 네. 저 자리에서 차라리 손을 바꿔서 왼손 홀드를 왼손으로 다음 네. 홀드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네.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요.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김소라 선수의 기록은 38 플러스가 되겠습니다.